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에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스위스 미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난주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스위스에서 있었던 그런 어드벤처 생각을 하면 약간 꿈을 꾼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일같이 최소 12,000보 이상을 걸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영역을 좀 커버하고 다녔고, 전 사실 사진을 굉장히 신중하게 찍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 그 프로젝트만큼은 정말 놓치는 거 없이 다 찍은 다음에 나중에 사진을 버리자는 마음으로 신중하지 않게 사진을 찍었던 그런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찍었을 때는 하루에 1,000장 가까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아마 태어나서 하루에 가장 많이 사진을 찍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들을 이야기는 매우 짧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특히 이제 라이카 유저나 아니면 뭐 소니든 다른 카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행을 떠나면서 다들 사진 욕심을 좀 내면서 떠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행을 갔다 와서 올린 사진들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사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유명한 관광지인 경우에 더욱 그런 사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스위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는 사실 유럽과 연고가 그다지 많지 않아 올해 그 프랑스를 두번 방문한 것 외에는 한 25년 전에 독일 전시회를 참석한 정말 전시회만 잠깐 참석했던 그런 그 기록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저는 이제 주로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는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유럽은 중세 유럽의 그런 그 중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대의 모습이 잘 어우러져 있고 자연도 예쁘고 사람들도 다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진들을 쭉 보다 보니까 다좀 대동소이한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유사점이 보인다는 점은 여행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본 시선보다는 타인이 찍은 사진을 많이 참고해서 본인도 같은 장소에 가서 유사한 사진을 많이 찍어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적어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에서는 자신만의 시선을 한번 남기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 정말 앞으로 이제 스위스 이야기를 여러 차례 풀어낼 건데요. 몇 장만 먼저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사진들에 최대한 현지 사람들의 감정 표현을 좀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스위스는 정말 관광객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을 담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최대한 관광객을 피하고 제 생각에는 현지 사람일 거라고 짐작되는 사람들 위주로 사진에 많이 포함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에 사람을 많이 포함한 이유는 여행지에 가서 어떤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여행 사진을 찍으면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과 그렇게 크게 다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카메라가 좋고 나쁨에 따라 좀 차이도 있고 보정하는 기술에 따라서 사진의 퀄리티의 차이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구도와 시선은 인스타그램 등 이런 여러 가지 매체에서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포함해서 현지의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면 이런 순간은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거든요. 굳이 여행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로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담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 누구도 두번 다시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그런 유니크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하면 현지에 랜드마크가 되는 곳을 방문해도 좋고 정말 누가 봐도 관광지를 방문해도 좋은데 가능하면 로컬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담고 더욱더 운이 따른다면 로컬 사람들의 어떤 감정 표현이 들어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분과 제가 기차에서 내려서 거의 같이 걸어갔거든요. 아까 봤던 분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랑 포옹을 할때 정말 순식간에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사진기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반가움의 표현 이런 걸 하는 순간을 담는다라고 하면 여행 사진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마치 잭팟을 터뜨린 것처럼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사실 살짝 블러가 있거나 초점이 흐리더라도 너무 반가운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택 샤프하게 제가 원하는 그런 장면을 초점도 날카롭게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운이 많이 따랐겠죠.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아마 추석 때 여행을 많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여행지든 해외 여행지든 가능하면 현지인들, 관광객보다는 로컬 사람들의 표정을 풍경과 함께 이렇게 담아 보시려고 노력을 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런 사진을 담기 위해서 제가 어떤 테크닉들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라이카 M11에서 생기는 그런 약간 단점이 있거든요. 색 표현도 풍부하고 또 발색도 너무 아름다워서 라이카를 선택했는데, 적어도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라이카 M 바디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카메라에서, 풍부한 발색을 표현할 수 없다면, 사실 반쪽짜리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단점을 좀 피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미래에 제가 촬영할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이, 제가 찍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의 85mm 1.4 G 마스터 렌즈입니다. 최근에 G 마스터 렌즈 버전 2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추석 명절 다들 즐거운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며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